사람처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갈등이요. 네, 자기가 됐습니다. 작은 갈등이었습니다. 거짓말. 청춘도 꼴보기 싫은 청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TV 25기 엔조이 이다연입니다. 김명진입니다. 정다은입니다. 지금부터 지원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엔조이를 읽기만을 해보기만은 못하겠습니다. 그 저는 엔조이랑 에드플. 아, 에드플이요? 제 에드플은 이화TV 꼭 듣고 싶어서 에드플도 적고 제 읽지만 엔조이였지만 그렇다고 에드플이 안 못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진로가 네, PR 쪽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2의 제재? 아니 제1의 정다은을 꿈꾸는 커미 22학번 정다은입니다. 이 첫 문장을 보고 덜 읽고 싶다 하는 그런 정서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영화, 드라마, 음악, 뮤지컬, 재판, 예능, 시, 동물, 환경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이제 하나만 걸려라 그런 심정으로 많이 미끼를 던져놨습니다. 저는 웃음이 많은 1학년 김명진입니다. 1학년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통통 튀고 상의적인 영상을 기획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요체를 쓰고 다시 정신 차립니다. 사실 제정신이 이때가 아니었어요. 이때 약간 이제 막 급하게 쓴다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내내 방송국도 안 하며 축제 영상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축제 영상과 수능 영상. 3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문자를 다 돌려가지고 음성 메시지를 받아서 되게 감동스럽게 편집을 해서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유튜브를 했던 내용을 적었는데요. 저의 또 한 가지 팁인데 혹시 사진을 첨부할 게 있으면 첨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분량도 좀 늘어나고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아리 활동 당시에 구원과 원활한 의견 전달에 실패하여 영상 기획과 제작에 어긋나버린 경험을 했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고민으로 영상 제작에서는 모두를 한 목표로 바라보게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등이요. 네, 자유가 됐습니다. 작은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갈등도 잘 내가 관리를 한다. 그리고 이게 되게 보잘것없어도 활동에 대해서 내가 전에 어떤 경험이 있다면 뭐든지 일단 뜨거워서 쓰세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를 했던 내용을 썼고 사실 제 이름이 정다은인데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의 시선에서 음보다는 글이 더 좋으니까 해서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생각 후에 눈물을 보이는 선배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또 3학년이 된 후에 누가 지도해서 어려우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날아갈 듯이 기뻤기에 뿌듯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기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소개였지만 좀 그렇게 뻔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꼭 기억해. 이거 도발하는 도발 맞습니다. 네, 도발을 해야 이제 기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꼭 이야기 좋아하시네요. 다양한 분들과 토론하면 토론의 방송. 이런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걸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영상들에 링크도 달아놨어요. 또 한 가지 팁이라면 혹시 표를 삽입할 수 있다면 표를 삽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동아리 지원서나요. 동아리 춘천을 보여줘야죠. 서미수 최대 규모고 또 꼭 거쳐가야 하는 것이고 여러 프로젝트도 했다 하면서 이 동아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문장 중요한 만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진과 영상뿐이다 하면서 기억에 남는 문장들을 계속 쓰려고 노력했어요. 제일 마지막이 이아TV와 함께 학교 생활과 청춘을 영원히 영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춘도 꼴보기 싫은 청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엔조이 들어와서 만든 영상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아TV 들어온다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만큼 다양한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했듯이 계속 동아리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좋아해왔다라는 거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이아티브 프로젝트를 받고 네 그렇네. 하나만 적어놨네요. 콘텐츠 아이디어도 우선 보고 선배님도 우선 콘텐츠의 범위가 넓고 질 또한 상당하다. 네가 왔으나 대기인에게 묻는 것은 다양한 컨텐츠를 있는 영상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영상의 퀄리티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높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게 저의 현말거죠. 패러디를 주된 주제로 갖고 있는 영상이 많아 이와만의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평가하니까 개선점을 말하는 게 어떻게 될 거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일단 분량이거든요. 아 진짜 멋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분량까지 꺼내서 일단은 분량은 길게 끄는 게 좀 정성이 있어 보이고 얘는 우리 동안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량이 꽤 중요하다고 앞에 지었다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는 거 느껴본 건데 되게 자신을 과장해서 드러내는 느낌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지원을 머뭇거리는 이유가 영상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필요 없습니다. 진짜 자기가 느낀 게 많고 보인다고 얘기가 많아서 진심이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지리라고 하지만 양도 생각해서 저도 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는 거 열정이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고 지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조이 다이소 가발 다이소 가발? 이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빅머니 하고 싶을 때 가끔씩 사왔어요. 왜 웃으세요? 하지만 제일 잘 보는 거 열정이다. 열정!